반갑습니다. 첨정TV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리입니다. 자, 영상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초보자를 연습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첫 영상 촬영을 하고 주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뭐 이제 유튜버로 데뷔한 거냐, 이제 네 채널 나중에 만들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 전혀 없고요. 네. 저는 단지 이 채무점TV를 도와서 채무점TV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무슨 촬영을 해보고자 하면 다 제 아는 동생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자, 집에 수공구가 있어. 네. 네가 만약에 수공구를 사야 돼. 네. 집에 꼭 필요한 공구를 갖춰놔야 돼. 네. 뭐가 있어야 될까? 네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볼래? 일단 그 요즘 나온 거 보면 드라이버 세트 있잖아요. 드라이버 뭐 크기별로 돼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원하는 크기별로 끼울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세트가 하나 있으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집에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드라이버랑 뭐 벤치, 니퍼, 그거 뭐랄까 이렇게 약간 뭐 육각 렌치라 해야 되나? 그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육각 모양 된 나사도 돌리는 거. 그치. 그거 되게 꼭 쓰려고 하면 없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아, 전동 공구, 전동 드릴. 이제 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동 드릴 같은 거. 망치.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망치와 나사는 기본인 것 같고 볼트너트도 기본인 것 같고요. 볼트너트도 수공구라고 하나요? 볼트너트를 어디 쓰려고 볼트너트가 필요하다는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 네? 내가 궁금해서. 내가 DIY 수리를 하면서 집에서 네. 볼트라는 개념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에 필요할까?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른다는 가정하에 집에 아까 벤치 니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잖아. 네. 중복되는 건 다 빼고 진짜 있어야 되는 것만 딱 집어서 내가 니한테 필요한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거든. 네. 이거 있으면 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하겠다 싶은 공구를 내가 들고 와봤어. 네. 내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줄게. 네. 첫 번째로는 롱노즈야. 뭐 하는 공구일까? 롱노즈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 되지. 원래 제가 이거는 요 끝에 뾰족한 거 있을 때는 이제 피복 그 전선 자를 때 그런 거 말고 있었고 이거는 뭘 잡아서 이게 휘게할 때 철 같은 거 휘게할 때 아니면 뭐 잡아서 뽑을 때 안 뽑히는 것들 반음하고 반음 틀렸어 반음하고 틀렸나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네. 롱노즈는 우리가 벤치 니퍼를 쓰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뭐야? 뭔가 세게 조인다 닫으려고 할 때 뭐 뭔가 이렇게 약간 열려있는 거 손으로 안 다칠 때 있잖아요 마스크 줄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손으로 안 눌러지게 벤치 같은 거 닫잖아요 그런 용도 또 보통 니퍼라면 뭘 자를 때 아닌가요? 그렇지. 제가 피복 전선 자를 때 하는 것처럼 정답이야. 그 두 가지 이유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거든. 네. 무언가를 찝을 때 앞쪽 이빨 같은 걸로 찝지. 네. 무언가를 잡아서 빼기도 하고 아까 네가 얘기한 뭐 둥근 철 같은 거를 이렇게 찝어가지고서는 네. 보통 압착이라고 불러. 압착. 네.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네. 방금 말한 대로 전선이나 철사나 우리 집에 막 꽃 같은 거 포장해오면 감기 있는 철사 같은 거 있지. 네. 그런 거를 백선 철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집에 있는 가위로 자르게 되면 안 잘리겠지. 그렇죠. 가위가 마모되기도 하고. 맞아. 이제 이빨이 나가거나 안 잘리니까 네. 고를 때 보통 요거를 쓰는데 네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전문적인 용도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 벤치와 니퍼는 커팅은 겹치잖아. 네. 니퍼는 뭔가 피복을 벗기거나 할 때 잘 되려고 쓰는 거기에 딱 맞는 공구인데 우리는 되기만 하면 되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니까. 네.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 롱로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롱로즈가 벤치보다 가정에서 쓰기에는 유용한 이유가 앞쪽에 입이 좁아. 이름이 그래서 롱 노즈거든. 노즈. 긴 코. 네, 긴 코. 협소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집어 빼기도 편하고 안쪽에 있는 이빨로 웬만한 철사 같은 거는 커팅이 되니까. 아, 안쪽에 이빨이 있었네요. 아. 그렇지. 이렇게 이빨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볼게. 네. 잘시면요 요걸 한번 잘라봐봐. 야, 자른 다음에 아예 완전 커팅을 하라는 건가요? 그렇지, 커팅을 해보라는 거죠. 네. 네, 우리 콩 공구 초보 여러분들 저 보고 잘 따라하세요. 네. 그렇지.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커팅. 일반적인 네, 가위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롱노즈가 벤치 니퍼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는 자주 쓸 수 있는 용도로 네. 이 롱노즈를 추천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공구야.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구. 네가 되게 생전 처음 본 공구일 수도 있어. 뭐 할 때 쓰는 걸까? 제가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범죄도시였나? 범죄도시 1, 2에서 거의 뭐 주인공급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뭔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뭔가를 아까 롱노즈랑 비슷하게 뭔가를 꽉 압착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다루기도 편한 것 같고요. 좀 적은 힘으로 뭔가를 세게 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게 사이에 약간 계단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게 있는 게 좀 신기하고요. 그다음 굳이 꼭 약간 이렇게 기역자? 꺾여있지. 꺾여있는 왜 꺾여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점도 있고요. 거의 정확한 용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첼라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워터펌프 플라이어가 공식 명칭이야. 워터펌프 플라이어. 네. 워터펌프 플라이어. 플라이어가 뜻이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잖아. 플라이어가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네.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져. 자, 이 워터펌프 플라이어 흔하게 첼라라고 불러. 첼라. 첼라. 얘는 뭐 할 때 쓰냐면 우리가 원형 파이프를 잡고 돌릴 리는 니는 평생 없을 거야. 네. 네가 배관을 만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집에 이 수전을 한번 해본 적 있다 그랬지? 네, 저 수전 교체 해본 적. 수전 교체하려면 뭘 해야 돼? 뭘 풀어야 돼? 먼저 수도꼭지랑 밑에 연결된 부분을 풀어야 되겠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밑에 파이프를 해야 되나? 그렇지. 네. 거기에 또 육각 같은 게 달려 있잖아. 네, 맞아요. 육각. 거기 달려 있는. 네네네. 얘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빨을 벌렸을 때 요 사이에 그게 물릴 수가 있어. 육각 부분. 아. 여기가 꼭지점, 꼭지점으로 잡히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잡고. 네. 돌리는 건데 왜 기역자로 꺾였냐면 작업하기 편하라고. 만약 네네. 얘가 일자로만 생겼으면 힘주기 불편하잖아. 지뢰 형식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렛대의 힘으로 풀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까 네가 얘기했던 아래쪽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구형 첼라인데 품질이 매우 좋은 제품이라서 내가 들고 와봤거든. 얘는 네. 벌려서 오 크기 조절이 되네요. 이거 신기할 줄이야. 이거 신기할 줄이야. 그렇지. 크기가 다를 거잖아. 네네네. 우리가 뭐 싱크대에 들어가는 밑에 원형 잡아주는 그 부분하고 네네네. 욕실 수전에 그 뒤쪽에 있는 부분하고 물이 들어가는 그 밑에 배관 있잖아. 네. 그 배관 육각하고 크기가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큰 걸 물게 되면 손이 이렇게 되겠지. 네. 손 아야예요. 아야. 아야 하겠지. 아야예요. 네. 아야. 아 그래서 때리는 거야. 네. 그래서 벌려서 아까 같은 크기로 줄이게 되면 잡기 편하니까 여러 가지 사이즈로 활용을 하라고 나오는 게 첼라인데 네. 첼라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방금 말한 대로야. 원형도 잡을 수 있고 육각도 잡을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써도 된다. 네 집에 반찬 뚜껑 같은 거 되게 원형 안 열리는 거 있잖아. 안 열리는 거? 거기서 아, 그 정도는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열리는 것도 있다. 뭐 흔하게 잼 뚜껑 같은 거. 잼 뚜껑. 아, 잼뚜껑. 한 3년 안 먹은 잼 뚜껑 같은 거 안 열리는 거. 아, 근데 제가 또 손 힘은 또 좋아서 열 수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가 나도 집에서 정말 많이 쓰는. 어. 없으면 옛날로 못 돌아가는. 정말 중요한 수공구네요. 그 리액션은 뭐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나 네. 거의 모든 제품들이 뭘로 결합이 돼 있노? 나사. 그렇지. 네. 피스나 볼트 같은 걸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런 걸 보통 피스라고 하나요? 피스와 볼트는 이제 3편 영상에서 제가 다룰 테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피스 같은 거나 볼트 같은 걸로 고정이 돼 있잖아. 네. 아니면 헐거워져 있거나 아니면 애들 흔하게 장난감에 배터리를 바꿔줄 때나. 네네. 이게 어떻게 해? 보통 이제 저희 아이가 기차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기차 건전지를 정말 자주 갈아주거든요. 그냥 십자도로 뭐 꽂아서 돌려서 풀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막 끼우고 다시 조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네가 그걸 손으로 돌리잖아. 네네네. 손으로 돌리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또 피스의 헤드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 네. 뭐 십자도 있을 거고 일자도 있을, 네, 일자 거고, 있을 거고 별도 있을 거고 역시 그런 경험 없나? 분명 십자인데 네. 내가 쓰는 드라이버를 끼우니까 안 끼워져. 네. 그거는 또 1번, 2번, 3번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거든. 그때 필요한 수공구가 이거야. 드라이버하고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내가 지금 리뷰를 해놨거든. 진짜 좋아. 돈도 얼마나고. 그 다음에 비트 세트라는 개념이야. 비트 세트라는 개념이 뭘까? 비트 세트. 세트니까 어떤 약간 조합이겠죠? 어떤 뭐 비트. 비트가 뭘까? 때가 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하시죠? 내가 얘를 꼭 고쳐가지고 제가 공구리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이 좀 몇 달 걸리긴 합니다. 십자 비트, 일자 비트라고 불리는 앞에 있는 드라이버라고 보통 하는 거 그런가요? 드라이버 앞에 달려있는 요 물체를 비트라고 불러. 앞쪽이 십자로 돼 있으면은 십자 비트. 네. 만약에 일자면 일자 비트. 육각이면 육각 비트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지. 얘만 끼워져 있으면은 만약에 네가 이케아 가서 가구로 샀어. 네. 가구 십자로 돼 있더나? 네가 사본 적이 없지? 아, 사본 적 있죠. 그래서 네가 조립을 했어? 와이프랑 같이 조립을 했었죠. 왜 와이프? 근데 보통 이제 그래? 보통 육각으로 돼 있던데. 네가 해야지. 네? 어? 늘 함께 해야죠.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네. 보통 육각
육각 렌치 가지고 많이 하던데요. 그치, 안에 렌치를 넣어주잖아. 네네. 조립을 해보니까 어때? 아, 이건 육각 렌치 자꾸 막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맞지. 또 요즘 막 이케아 후기 보면 오히려 이제 셀프 다이가 점점 더 힘들다. 어. 요즘 이케아는 옛날 이케아가 아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설명서 봐야 되고. 네. 복잡하잖아. 그거를 대체해 주는 공구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동 드라이버라는 거야. 아, 이게 전동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아. 돌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 네네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반복 작업인 거잖아. 네. 우리가 드라이버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해결이 다 가능한 우리가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구들을 우리가 요런 드라이버로 손으로 손의 힘으로도 마감을 할 수 있는 거를 요 드라이버로 하잖아. 네. 근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건 반복 작업이잖아. 의미가. 네네네. 길게 박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 전동이네요. 어, 전동이야. 어떤 약간 전동 드릴의 압축판이라고. 어, 이것도 전동 드라이버야. 아, 전동 그러니까 드라이버? 이거는 내 손을 편하게 해주는. 근데 얘도 요즘에 발전해가지고 한 이만한 50mm 피스 같은 거는 나무에 박을 수가 있어. 어, 너무 좋네요. 발전했다, 이케아 같은 조립할 거는 그냥 얘만 네. 있으면 된다. 집에서는 요거 하나 있으면은 웬만한 작업은 다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같아요. 아까 비트 얘기했잖아. 네. 비트가 종류들이 많은데 할 거야 일일이 이런 거 다. 보통 살 때 세트로 같이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세트로 들어있는데 막 네. 육각도 작고 좀 아 거, 갑자기 또 개별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어, 별도 있고 네 아 근데 별은 제가 아직 아 별 그러니까 네 어떤 거 알겠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이제 네네 기억난 거 맞아?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작업을 네. 할 수 있게 총알 비트라는 게 나와 총알 비트 어 언박싱이네요 이거 어 이렇게 생겼어 우와 어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볼래? 여기 끼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끼우는 부분이 없는데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끼우는 거야? 저 혹시 자석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자석이면 어? 그렇게 고정이 잘 안 되겠죠? 어. 아, 요거 빼는 건 내가 알려줄게. 아. 요거는 뭐 이렇게 위로 들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 돼. 이걸 바로 끼우게. 하지 마. 못 빼. 아, 못 뺀다고 합니다. 네, 이거 아니고요. 어. 아니, 그건 아, 빼는 거 맞아. 빼는 건 맞아요. 어. 아까 네가 하는 거 꺼냈잖아. 어, 그렇지. 아, 뒷면이 있구나. 어. 아, 그렇지. 아, I know. 오, 잠깐만요. 이거 된 건가요? 어, 됐지. 그렇게 앞에 있는 비트들을 바꿔가면서 쓰라고 네. 우리가 총알은 계속 소모가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총알은 그냥 형태가 비슷하다고 총알 비트라고 불러. 총알 비트. 어, 교체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구성품에 뭐 육각, 십자, 뭐 일자, 별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가정에서는 십자, 육각, 별, 일자면 뭐 웬만한 작업은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공구가 이 3.6V 전동 드라이버라는 제품과 요 총알 비트 세트다. 집에서 네가 만약에 뭐 물건을 샀어. 압축 플라스틱 포장이야. 압축 플라스틱 포장이다. 네. 그거를 뜯을 때 네 집에 있는 일반 가위로 하면 힘들지. 조금 그렇기도 하죠. 하다 안 돼. 막 칼로 그냥 자르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지. 칼로 있고 막 커터 칼로 자르는. 네, 네. 커터 칼로 자르고. 그리고 만약에 철판 같은 게 있다. 철판. 네가 유치원에서 애한테 뭐 숙제로 막 그 철판 같은 걸로 DIY 뭐 그럴 유치원에서요? 그건 없는데 네. 얇은 철판 같은 거를 네가 커팅을 해야 돼. 아 철판을 잘라야 된다. 가정에서. 어 그럴 일이 있군요. 그럴 있어. 그럴 일이. 어, 넌 없지만 있어. 아 있구나. 뭔가 이렇게 얇은 네. 철판 같은 휘니까 네. 잡아줄 때 앵글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 아. 어, 뭐 문 같은 거 고정할 때도 이렇게 사실은 벽에 이렇게 철판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그 철판은 뭘로 잘라야 될까? 철판을 자른다. 뭐 철판용 가위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철판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철판 미만은 다 자를 수가 있으니까. 뭐, 철판도 자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보다 약한 재질은 다 쉽게 자를 수 있다. 그렇지. 오 바로 이해했네. 내가 진짜로 잘 쓰는 거거든. 네가 집에서 쓰는 가위를 얼마나 힘들게 잘랐는지는 기억이 나지. 네네. 그걸로 철판을 네가 잘라본 일은 없다 그랬지. 네 없습니다. 이걸로 한번 잘라봐. 내가 철판을 준비를 했어. 여기 함석판이라고 불리는 되게 얇지도 네. 두껍지도 않은 철판이거든. 네. 요거를 가위로 자를 수가 있을까? 아, 일반 가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가위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네. 그냥 일반 가위랑 똑같아. 이름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보통 함석가위라고 부르는데 함석가위. 네, 함석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 오, 정말 쉽게 잘려요. 그냥 일반 가위로 조금 두꺼운 종이 자르는 느낌. 어, 그렇지. 네. 제가 처음이라서 혹시나 다칠까봐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 원래 보니까. 과감한 남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잘리지? 네, 정말 쉽게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철판 같은 모재도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집에 있으면 편해. 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단예로 그런 거야. 되게 굵은 케이블 타이 써본 적 있지? 굵은 케이블 타이 써봤다? 어.
설치돼 있는 거를 본 적은 있겠죠. 그걸 써봤다? 와, 좀 제발 써봐. 아, 네. 뭐라도 좀 써봐야지. 테이블 타이 얇은 건 써본 적 있는데 어. 기본적인 뭐 흰색이라든지 검은색 있잖아요. 그거 일반적인 문구가요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 와, 그 진짜 힘 많이 들어요. 안 잘리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를 때도 쓰고. 아, 맞네. 테이블 타이. 어, 있으면은 집에서 쓸 일이 은근히 많아.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집에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서 가지고 온 게 요 함석 가위고. 함석 가위. 네. 다음에는 뭐 요거는 조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럼 안 들을래요. 그럼 듣지 말래? 아니요. 네가 나중에 네. 전기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될 거잖아. 전기 작업. 네. 하다 보면. 네네. 그리고 일단 와이프 이름은 제가 비밀로 할게요. 너 네 와이프를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지. 네, 전 안 했어. 그때 네. 피복이라는 거 벗겨야 되잖아. 그건 아니지. 피복. 네, 피복을 벗긴다. 안쪽에 있는 구리선이 나오려면 피복을 네. 벗겨야지 구리선을 결합을 할 거야. 네, 네. 그때 내 악력으로 피복만 잡아서 확 이렇게 벗겨야 되거든 원래는. 네. 한번 해봐. 아, 구리선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지. 예전에 과학 시간이나 뭐 실과 시간에 해봤었는데 막 구리선도 자르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했었거든요. IV 연선이라는 거야. 안쪽에 실구리선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거를 피복을 벗길 건데 첫 번째로 롱노즈로 해봐. 지금 구리선은 남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약간 좀 돌려가면서 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 어디서 봤네? 제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요. 처음이라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우, 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오, 잠깐. 이렇게 하고 얘를 잡고. 어, 구리선 건드린 것 같은데. 오. 이미 구리선이 조금 잘렸습니다. 나도 좀 보고 있어. 구독자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자, 그만. 네. 자, 정지. 어때? 이제 네가 할 일이야,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네가 네. 할 일이야. 되게 답답하고 어.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잘하고 싶네요. 사실 롱로즈가 이러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쓰는 스트리퍼라고 불리는 제품이거든. 스트리퍼의 뜻이 뭘까? 스트리퍼. 뭔가 벗기는 역할? 어, 그렇지. 뭘 벗길까? 피복으로 벗기겠죠. 어, 그렇지. 네. 자, 피복으로 벗길 건데 이게 이렇게 짧고 우리가 지금 맨손이니까 네. 힘든 경우도 있거든. 네. 이렇게 잡고 만약에 뺏긴다고 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번호들이 있거든. 어... 우리가 전선마다 안에 있는 구리의 양이 달라. 실구리선인 경우도 있고 통구리선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 거기에 맞게 올라운드로 쓸 수 있는 스트리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고급형이야. 뭐 다이소 가면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도 많고 종류야 되게 많거든. 그거는 또 퀄리티 차이기도 하고 얼마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네. 요걸로 네가 속을 봐. 이렇게 속을 본 다음에 락을 그냥 풀고 뭐 이 뭐 이런 거야. 그게 얘기를 안 해줘도 되겠지? 어디다가 네가 맞춰야 되는지 보고 피복을 보면 돼. 이렇게 피복을. 아까 안에 구리선을 보라는 거죠? 그렇지. 이제 구리선만큼만 남겼을 때. 네. You know? 네네.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얘는 집어서 뱅글하고 벗겨봐봐. 뱅글? 일단은 어, 안쪽에 있는 이빨은 커팅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게 비슷한 걸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그냥 바로 하면 되나요? 어, 집어봐. 집어서 그냥 쭉 당겨봐. 그렇지.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쪽 구리선은 전혀 다치지 않지. 네, 구리선 뭐 전혀 변화가 없네요. 어, 다치지 않고 쓸 네. 수가 있는 거지. 써보니까 어때? 어머, 아까의 힘의 절반도 안 써도 아주 구리선 안전하게 지켜서 아주 쉽게 벗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해볼까요? 쉽지. 네,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뭐 누구나 남녀노 아 손 안 되겠구나. 남녀노까지 가능한. 오, 죄송합니다. 아니면 조금 히, 손에 힘을 풀면 돼. 이제 잘렸으니까 손에 살짝만 아, 힘을 풀고 네. 싹 제낀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지. 네. 그렇게 제끼면은 네, 되는. 제가 좀 힘을 많이 줬었는데 이거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작업을 한다. 전기작업을 할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맞죠. 있으면 좋겠지. 네. 앞쪽에 이렇게 이빨 같은 곳 있어가지고 찝을 수도 있어. 스트리퍼 뭐 전선작업을 네. 할 때 이렇게 찝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뜯어내거나 위에 잡고 빼거나 그렇게 빼도 되니까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네가 웬만한 작업은 미선에서 할 줄 안다면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할 것 같다거나 네가 평소에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던 그런 작업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나한테 얘기해 볼래? 저는 이제 수공구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목재로 뭔가 만들 때 필요한 것도 수공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잘한 작업은 수공구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전동공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4편에서 그런 얘기를 네. 그렇게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하고 수공구는 이 정도 있으면 집에서는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은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보수에 관련된 주공을 관련된 내용이었어. 네. 혹시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저는 드라이버나 벤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로운 공구들 벌써 한 6개 정도밖에 소개 안 돼도 저한테는 한 절반 이상은 저한테 생소하기도 하고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거 있으면 정말 편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친구한테 뭐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공구를 쓰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영상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이번에는 두 분의 당첨자가 나오셨죠. 그렇죠? 네. 그 두 분처럼 당첨 선물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제품을 소개한 요 수공구를 저희가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은 선정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댓글을 피드백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점점TV였고요. 병구리였습니다. 병구리 할 거예요, 계속? 네, 병구리로 밀고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